스터링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뒤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3세였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내던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이 전 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일부 선배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이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최 선수가 당한 폭언과 폭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빨 깨물어. 야. 네. 커튼 쳐. 나가. 내일부터 네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아서. 네. 고 최숙현 선수의 훈련 일지에도 가혹행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며 어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일이 우리 종목에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꿈을 향해 돌진하던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 그 억울한 죽음이 말끔하게 풀릴 수 있을까요?